안녕하세요. 스티비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7일 토요일 개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자, 즐거운 토요일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운세 출발합니다. 9월 7일 첫 번째 쥐띠 올해 운세부터 살펴봅니다. 쥐띠의 타로 운세 시행 들어옵니다. 이 시행의 카드 길복궁의 카드고요.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의 애정도 좋으며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고 금전 재물의 운도 좋은 날이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 정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오늘 쥐띠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신 GT분들은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더욱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9월 7일 소띠의 운세 살피죠. 소띠의 타로 운세 과숙 들어옵니다. 이 과숙의 카드 과부사를 의미하는 게 과숙입니다. 이때 혼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작게는 부부연의 애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서로를 좀 혼자 두지 마시고요. 서로를 조금 더잘 보살펴 주시고 잘 살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철저한 대인 관계 관리도 필요합니다. 대인 관계는 뭐 쓸데없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변에 있으신 분들하고 좀 교류를 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건강, 안전, 사고, 금전 관리 전부 다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 문제가 없으리라 보겠고요. 일진을 살폈던 일진까지 오늘 형살 들어오네요. 법을 어기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입니다. 각종 법규 위반에서 문제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진 타로 모두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매사를 좀더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하시면서 여유 있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월 7일 호랑이띠 올해 운세 살피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겁살 들어옵니다. 이 겁살의 카드 내 것을 빼앗긴다 하는 것이 겁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겁살의 운세가 돌았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의 어떤 능력, 노력, 뭐 이런 것이 됐든 또 금전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오늘은 호랑이 때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한 금전 관리도 필요하고요. 사람 관리도 필요하며 오늘은 자신의 것은 꽉 움켜쥐는 자세가 필요해요. 일진을 잡혔던 일진 자체는 오늘 합이 들어와 있네요. 날 도와준 기운으로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라고 보겠고요.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협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집필, 소소매 계약 시험 보신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 7일 토끼띠 올해 운세 살피죠. 토끼띠 타로 운세 시천인 들어옵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게 천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몸에 칼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그뭘 하든지 간에 잘못 움직이면 내 몸을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하고요.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고 지팡이를 짚고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내 볼일을 스케줄을 소화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끼띠 분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해야 될 일을 미루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는지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 오늘 하루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토끼띠 분들은 각종 사고 안전 건강 또 자신의 일을 잘 살피시길 바라겠고요. 일진 자체는 그래도 육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날 도와준 기운으로 아주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운세합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집필, 소소매 계약 시험 보신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 7일 용띠 올해 운세 살핍니다. 용띠의 타로 운세 시천에 들어옵니다. 이 시천의 카드는 그림 뜻보다는 그림 문제가 있어요.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방 안에 뭐가 막 흘러내리죠. 그거 흘러내린다는 것은 애군이 흘러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애군이 흘러내리냐? 그림 한번 보죠.
남편이 책을 펴고 앉았는데 왠지 부인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아저씨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도 잘 치우고 시험도 또 지식도 해서 이렇게 뭘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인이 있으면 공부하는 척, 없으면 탱자탱자 잠만 찾아봐자는 그런 그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띠분들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자신이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고요. 일진까지 오늘 중살 들어옵니다. 부딪힌 일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하죠. 다른 사람들과 얹어 놓는 시비 싸움도 피해야 되고 부딪혀서 사고 나도 들어가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다루 모두 어려움을 얘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용띠분들 자신의 안전 건강 특히 조심하시고요. 매사를 순리와 일치 정돌시키게 하시면서 쓰잘데기 없는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그 다음에 9월 7일 뱀띠 올해 운세 살핍니다. 뱀띠의 타로 운세. 일천수 들어오네요. 천수. 오래 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게 천수의 하늘에서 내린 목숨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좀 호전의 가능성도 있을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 고장실 좋은 집에 앉았는데 다 좋아요. 금전도 좋고 재물도 좋고 다 좋은데 혼자 있는 앉아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외롭다는 것을 의미해서 여기 벽에 이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뱀띠분들은 오늘 대인관계를 좀 어울렁더울렁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잘 관리하신다면 금전이든 재물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모든 것은 그 밖에 모든 것은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자체는 오늘 사슬에 원진 들어와요. 그래서 위 왼수살 들어옵니다. 아주 왼수 같죠. 그 때문에 위 왼수살이 원진살 들어왔기 때문에 작종 구설 시비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언행을 삼가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철저한 대인관계 관리가 필요한 날입니다. 절제적으로 봤을 때 일진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진살이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여기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또 얘기하고 있죠. 오늘 그것만 주의하신다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7일 말띠 올해 운세 살핀죠. 말띠의 타로 운세 연천파 들어옵니다. 천파 모든 것이 깨어진다는 것이 천파예요. 부서지고 깨어진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금전관리, 지출 분산화 사기,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상 적중 관리도 필요하고요.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 외뿐만 아니라 부부지간 또 연인지간 또 사업적인 관계 또 대인관계 이런 부분이 깨어지는 운세이기 때문에 깨어지지 못하도록 오늘 잘 관리하고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진 자체는 오늘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을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겠고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쇄합이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집필, 소소매 계약 시험 보신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7일 양띠 올해 운세 살피죠. 양띠의 타로 운세 연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기예요.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존재가 돼서 남부를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전 재물의 운이 강하고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고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할수 있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양띠분들은 매사에 더욱더 철저하게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일진 자체가 오늘 미술의 파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진 일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각종 사고 안전 건강 대비하고 하셔야 되겠고요. 철저한 금전 관리 필요합니다. 일진과 타로가 지금 정반대의 운세를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정반대의 운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사를 순리와 일치 정도를 지켜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띠분들 이 팥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더욱더 좋은 결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7일 원숭이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원숭이띠 타로 운세 갑니다. 대패 들어옵니다. 이 대패 카드 큰 실패를 뜻하는 게 대패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실패했다는 것은 쫄딱 망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지금 그 집을 보니까 초가상가인데 그지 그 초가상단도 다 허물어지고 다뭐 벗어지고 그런 그래서 쫄딱 망한 그림을 그려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저한 대인관계에도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부부 연애적인 관리도 필요한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철저한 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 분인하는 사기, 주와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서정부장한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도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 7일 닭띠 올해 운세 살피죠. 닭띠의 타로 운세 월천에 들어옵니다. 이 월천의 카드 그림을 보게 되면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말을 타고 여유롭게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유롭게 여행을 한다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뭘 하든지 간에 잘 해낼 수도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재물이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로 풍성하고요. 운도 안정이 되고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무난하게 이룰 수 있는 운세고요. 또한 오늘은 서두르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여유 갖고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네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신경 쓰신다면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 7일 개띠의 올해 운세 살피죠. 개띠의 타로 운세 일천고 들어옵니다.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 게 천고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단하고 고독한 운세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철저한 대인관계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한 부부연애 애정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좀더잘 챙기시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 금전 관리까지 필요한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을 살펴볼 때 일진은 술술입니다. 잘 풀려갈 수 있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 7일 돼지띠 올해 운세 살피죠. 돼지띠 타로 운세 연살 들어오죠. 이 연살의 카드 색정색난을 뜻하는 게 연살이에요. 이 얘기 그래서 이 연살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인간의 구설집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주생은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언행을 삼가하시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카드가 들어왔을 때는 남녀를 막론하고 자신의 안전을 잘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혼자 밤늦게 다니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또 술 드시고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남녀를 막론하고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진 살폈던 일진 자체는 그래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그래서 이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 7일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 방향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7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음력 8월 5일이고요. 일진은 갑술일 개띠날 산두 화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파랑과 노랑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표현됐고 기란 방향은 동쪽과 중앙의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로또 사신 분들, 복권 사신 분들 꼭 1등 당첨을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마세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은 조금 더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시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꼭 10만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들어가겠습니다.